몸이 멋깔칩니다. 지금 무게는 5.1kg에서 제일 작은 게 3.8kg까지네요. 4.9kg짜리, 3.9kg짜리. 멀갈치는 은갈치하고 달라가지고 그 기름이 많아요. 멀갈치는 은갈치는 좀 퍽퍽한데 멀갈치는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머리 있잖아요. 갈치 뒤질 때이 머리 칼로 자르고 그리고 손질할 거 아니에요. 이거 그무 넣고 절여 드시면 맛있어요. 여기 칼로 뚝 잘라버리고 이렇게 손질해 갖고 얘는 몸뚱아리는 먹고 구워서 먹고 얘는 조림으로 드십시오. 그리고 그 갈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. 실질적으로 그 갈치 저기 뭐야 그 우리 드실 때이 비닐 안 벗기고 그 드시죠. 원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기 뭐 비닐 최대 긁고 드셔야 돼요. 이 비닐은 소화가 안 됩니다. 뭐 아무튼 몸에 좋진 않아요. 소화 자체가 안 되니까. 그래서 원래 갈치는 그 드실 때 손질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손질해서 보낼 때 비닐을 은색 비닐을 긁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. 왜 소비자가 받았을 때는 이거 상했다거든요. 안 좋다고 막 뭐라 하니까. 근데 아무래도 좀 은색이 빛이 강하면은 밝고 하니까 이쁘니까 더 싱싱해 보이고 더 좋죠. 외관상 보기에는. 근데 정작 드실 때는 이거 드시면 안 돼요. 드시지 마라고요. 뭐100%못 드실 수는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닐을 은색 비닐을 얇게 칼로 넣고 살살 이렇게 긁어서 최대한 긁고 드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먹갈치 같은 경우는 은갈치하고 잠깐 비교를 하면 그 뱃살이 먹갈치는 얇아요. 그래서 쉽게 잘 터집니다. 뱃살이 근데 은갈치는 좀 도톰하고 또 은갈치는 포기력이 도톰하지만 일자지만 먹갈치는 두꺼워갖고 쉽게 얼른 몸뚱아리에서 좀 가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.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. 지금 갈치 판매하는 글에다가 여기다가 은갈치 얘기해버리고 하니까 더 복잡하기만 해. 한 상자 5미짜리, 무게는 10량입니다.